여러분 성령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는 사실은.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 받기를 구하다가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이후가 중요합니다. 성령 받은 이후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께 계속 기도하면, 근데 사실은요, 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에고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 대고 성령께 기도하는 것 같죠? 성령이 임하신 분은요,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그 일반 그냥 기독교 가입만 한 성도의 차원이고, 성령 안에서 진짜 거듭난 성도는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한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개념이 돼버립니다. 성령이 주체가 돼. 왜? 성령의 현존 속에서 기도하니까. 내가 주예요, 성령이 주예요. 그때부터는 성령이 내 안에 사는 성령이 주고 내 안에 사는 성령의 드러난 모습이 그리스도니까 성령이 주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요.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 안에서 주가 되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요, 내 에고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기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해주는 기도가 되니까 파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깨어서 칭의를 얻은 사람은 깨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진리와 하나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생명의 에너지 충만한 예수님이 내 피와 살을 씹어 먹어라 했듯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 몸에 그대로 진짜 먹어서 내 몸에 채우게 돼요. 내 피와 살이 성령 에너지로 어떻게 돼요? 거듭나요. 자, 보세요. 예수님 빼고 얘기해도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길과 진리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성령이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성령이 성령의 에너지를 통해 여러분 몸을 거듭나게 해줘요. 자, 이거 예수님은 이렇게 공부하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받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공부하면 무슨 어떻게 해석이 돼요? 이게 똑같은 현상도 성령이 주는 평안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이 돼요. 성령이 주는 진리가 길과 진리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가 배운 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생명도 성령이 주는 이 생명도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성체가 내 몸 안에서 진짜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영성체 미사를 아무리 한들 먹을 때마다 뭐 오늘 떡이 좀 다 맛이 간이 잘 됐네 안 됐네 뭐 이런 식 생각이나 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만나면 그리스도와 성령이 한 덩어리가 돼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와 살 어떻게 먹어요? 그 외 방식으로. 무슨 방식으로 예수님 피와 살을 드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주는 영적 에너지를 성령의 에너지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들이 내 피와 살을 못 먹으면 절대 영생 못 해. 이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럼 그게 뭡니까? 성령이 주는 피와 살의 에너지, 영적 육체의 비밀을 풀어라 이거죠.